소망에 대한 주제로 10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넘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명으로 나아가야 될지 3번 더 설교하고 소망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세 번째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망으로 키워낼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A.W. 토즈가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부 제목을 보면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과거의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정말 이런 세상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반기독교 세력들도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숨을 죽이면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이런 시대.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 했던 복음을 기억을 합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 심장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은과 금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새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능,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 세상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며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말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비록 그렇지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다움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삶,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오늘 세상의 거대한 유혹 속에 놓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어른들뿐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더 큰 세상의 바벨론의 세력 속에 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소년들이 꿈을 꾸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침략에 무너집니다. 나라를 잃고 세 번 포로로 잡혀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가 BC 605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침략으로 무너지고 잡혀간 해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왕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참 놀라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리고 왕궁에서 먹게 하고 왕궁의 훈련, 왕궁의 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왕이 했던, 왕이 원했던 일은 이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에 훈련을 시켜서 바빌론의 언어, 바빌론의 학문을 시켜서 그들 하여금 포로도 데려온 사람들 유대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선발을 한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소년들,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이 소년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비록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래가 창창대로처럼 열려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된 생활이었지만 원하기만 했다면 너무나 안락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편안한 삶을 다 뒤로 하고 이 내 친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세상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바벨론 같은 이 세속 물결에 휩쓸려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세속의 물결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당당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힘,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왕실에 불려간 세 친구들, 바빌론이 하는 일은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바빌론 신의 이름을 따서 다르게 이름을 바꿔버린 사람들, 이름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God is my judge라는 의미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벨 신이 그를 보호한다, 우상 신이 그를 보호한다. 하나냐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달신의 명령을 받는 아이로, 미사일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이냐의 의미인데 메삭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달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아벤노고는 노고의 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앞에 살도록 부탁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식으로 바꿔버린 것은 모두가 다 이방신의 이름으로, 이방신을 숨기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우리나라 성을,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이름대로 바꿔버려서 유대민족의 DNA, 유대민족의 그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고 바벨론화 시켜서 유대민족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세상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 목회자들도 내가 목사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을 어쩌면 주저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때 그로 말미암아 오는 불이익 때문에 주저한 적이 없습니까? 신자라는 건 신자라고 이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비록 이름은 계명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 DNA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마시는 포도주를 그대로 다 제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 인생은 창창대로로 펼쳐져 있고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 성공한 삶이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을 여러분은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영어로 보면 But Daniel resolved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뜻을 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But가 나오죠. 히브리 원문을 보더라도 바 야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은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하나 세상을 거슬러는 무서운 한마디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 때문에 세상이 주는 모든 풍족한 것들, 모든 성공을 다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난받기로 나아간 한 사람, 그러나가 없으면 무난한 인생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고난을 겪고 광야길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의 무릎을 꿇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정말 책임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5월 24일에 켄터키의 캠벨 카운티 고등학교에 졸업되었습니다. 마이카 프라이스라는 한 소년이 연설을 마지막에 하게 되었어요. 이 청년이 워낙 예수님을 잘 믿는 소년이고 평소에도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괜찮은데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일렀습니다. 그가 연설할 때가 되었어요. 그가 친구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클래스 여러분들, Before another word is to leave my mouth, 제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I must give the honor, praise, glory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내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the honor, 존귀, praise, 찬양, glory,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When his very words tell us that he is the light, he is the way, the truth and life.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light,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Class, 여러분들, anyone in this audience today,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if you don't have any of these things in your life,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라도 하나가 없다면 and can't seem to find the answer,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다면 then I'm here to tell you, 여러분들의 말하고 싶어요. My Lord and Savior is your answer.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께서 여러분들의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시대도 이런 젊은이가 이런 소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이크 프라이스는 이 연설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일주일 후에 다시금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학칙을 어겨서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일, 앞으로 하나님이 나 인생을 이끌어갈 그 원대한 꿈을 꼭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젊은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들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슴 속에 심어주는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아니, 학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 학문을 배우고 모든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저 바빌론의 신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의 주군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진정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세라 할지라도 뺏을 수 없는 그들의 주인, 그들의 영적 DNA가, 그들의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진정 세상의 소망은 이런 사람들, 이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될 소망, 하나님이 일상의 주인이라는 것. 매일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God is our provider,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죠.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를 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 눈에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것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 모든 것을 약속했던 미래였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이 지정합니다.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동안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다 주고 훈련시켜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을 위해서 유다를 통치하는데 이들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생이 펼쳐진 것이라고 평생 이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가치관이 달랐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안테나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눈빛,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영적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왕의 음식이라고, 왕이 주는 것이라고 피할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굉장히 영예롭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년들이 왕이 주는 것을 이렇게 거부를 해야만 했을까요? 8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베야셈,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He will not defile himself,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두 번이나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왕의 음식이 자신을 더럽힐까요? 왕의 음식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것을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음식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율법에 따른 음식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주어진 음식은 당연히 먼저 신에게 드리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된 음식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포로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겠다는, 내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는 왕이 아니라, 왕이 주는 최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음식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환관장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냐고 야채나 먹고 있으면 얼굴이 초췌하게 될 텐데 내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당연히 걱정을 할 만하죠. 걱정하고 있는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본 다음에 우리가 더 환하고 건강하면 계속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대 아이들입니다. 잡혀왔을 때 그들의 나이가 16살 때였어요. 얼마나 왕성하게 먹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라는 것, 내 인생의 평소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 이런 아이들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더욱 아름답고 They were better in appearance. 훨씬 용모도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두 주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우리 노창수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KWMC 세계 선교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도 참 많은 성도님, 많은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죠. 많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한 시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참 고마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여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는가 싶었어요. 이분이 우즈베기 이슬람 국가이니까 복음을 전한 일이 불가능합니다. 조용하게 숨어 지내면서 혹시라도 발각이 돼서 추방당하지 않을까, 감옥에 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비행기 표살 돈이 없어서 한국을 들어오지 못했던 아픔의 세월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여성교사님은 시집을 와서 음식을 만드는데 소시지밖에 만들 게 없었답니다. 하나도 음식이라고 할 줄 몰랐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땅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즈베기에 방문할 때 다른 나라 대통령도 방문할 때 빵을 이분에게 부탁을 해서 납품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빵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제가 그분의 그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시니까 놀랍게 사용하는 걸 보고 감격스러웠지만 정말 좋았던 것은 그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 위엄이 도사리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즐겁게 승리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더 감동스러웠던 것은 어머니 간증 끝나고 청년 20대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간증을 시작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따라 그 힘든 나라에 가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 청년이 했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고 참 고생 많초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죄인된 심정입니다.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한다고, 우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배우는 거 배우지 못하고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에 왔고 우리도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 엄마 아빠는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다는 겁니다. 너희들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하루에 세 끼 먹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우리가 빵을 만들다 보니까 때때마다 빵을 간식으로도 먹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고 소망을 준 엄마 아빠. 빵만 먹고 자라는데도 키가 180m나 더 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 그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삶을 걸어왔지만 지금 엄마 아빠의 뒤를 따라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이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가 지나가면 우리 교회 이화평 목사님 후임으로 최희지 영어고등부 목회자 제이콥 전 목사님이 부임을 합니다. 목사님 영어권 목사님이지만 한국말도 참 잘해요. 중국말, 러시아말 완벽하게 다 잘합니다. 이번 토요일, 이번 달의 첫 주 토요일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중국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든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공안들이 들이닥치고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뜨고 그래 잡혀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신도 수갑이 다 채였어. 아빠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시절 너무나 두려웠던 그 아들에게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예수님 말씀처럼 너무나 평강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몇 달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했고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지를 갔어요. 아버지께서 다시 또 선교 사명을 받고 그 어려운 러시아로 선교사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 시기를 다 보내었어요. 제가 그 고통스러웠던 힘겨웠던 날들을 보내고 그렇게 목사가 되고자 선교사가 되고자 세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워놓고 물었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고생하고 위험스러운 삶을 함께 걸어왔는데 자네는 어떻게 엄마 아빠를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첫 마디였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질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선교사의 삶을 고생이라고 여겨보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즐겁게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고생스러운 일이라면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때려치울 겁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정말 그 청년의 그 목사님의 그 진심이 얼굴에 확신의 미소에 나타났어요. 이런 청년들, 이런 사람들, 설교에 몇 번이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저는 이런 젊은 목회자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섬길 목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온 한 인생,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완벽하게 하는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원하는 일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오직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 세상의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고 달려가는 한 사람, 저는 이런 친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대되고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최선을 다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군으로 삼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며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키워야 될 다음 세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만들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에게 참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4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에 데려왔습니다. 뭘 하게 합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을 제패했던 가장 뛰어난 학문 문화를 다 배우게 하였고,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왕궁의 모든 학습을 뛰어난 학문을 익힌 것처럼
최고의 음식에, 최고의 환경에, 최고의 모든 걸 다 누리게 된 이 상황. 그러나 이 내 친구들은 다른 소년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왕궁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잘 배우게 하셨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어요. 다니엘은 그 위에 환상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도 물붓듯이 넘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왕 앞에 나아갈 기한이 되었습니다. 왕이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었습니다. 그 지혜,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박사들, 학사들보다도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왕궁에서 최선을 다해서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왕실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가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던지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인생.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학문을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10배의 재능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봄에 참 감동적인 사연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공부했을 때 바로 옆방을 썼던, 기숙사 썼던 청년,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큰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좋은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든 학비, 기숙사, 식사비, 책값 모든 게 다 공짜고 방도 이번에 자기에게 특별히 이 두세 명이 쓰는 게 아니라 혼자 쓰는 방을 얻게 되었대요. 참 훌륭하게 키운 아들 아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 가난한 목사가 아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아들이 에세이를 들려줘요. 에세이를 쓰는데 첫 문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빠가 보고 요즘 그렇게 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아니라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밝혀야 된다고. 그리고는 에세이 쓰기를, 나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빠 딸 어릴 때부터 여러 사람들 신방 많이 다녔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아픔을 듣게 되고 그들의 눈물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아픔을, 사람들의 눈물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대 아이가 이런 걸 깨달았다면 저 같은 면접관이라도 이런 아이를 뽑겠어요? SAT 만점이 아니라 이런 아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위한 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과외한 것도 특별 교육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 SAT라는 걸 시험을 치잖아요. 이 아이는 그 시험도 안 쳤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것, 매일 밤 아무리 늦더라도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 아이에게 임하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좋은 대학교이든 그렇지 않든, 좋은 직장이든 그렇지 않든, 그 아이의 눈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세상에 서겠다고 하는 그 열정,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했었지만 세상 앞에서도 왕 앞에 감동을 준 세 사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준 이름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시킨 부모님들,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이지만 비록 바벨론에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아무리 너희들이 세뇌를 당한다 하더라도 기억하라, 너희들의 영적 DNA는 신앙이고 너희들의 주구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어릴 때부터 받았던 철저한 신앙 훈련이 그들에게는 평생 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16살 때 붙잡혀와서 86세가 되도록 4대 왕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4대 왕을 섬긴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실로 드렸을 때 세상도 감동했던 한 사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이런 자녀를, 이런 젊은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과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고 있는가? 때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세상과 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목숨을 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영적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 우위를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자녀들로 키우고 계십니까? 그런 자녀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자유자가 되든 평탄한 길이 열리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든 아굴골짜기에 서 있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의 영적 DNA는 신앙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세상 앞에서 겸손하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인으로 키워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자라날수록 이런 신앙의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간증하고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씁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씁니다.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서나이다. 주께 홀로 서나이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진리로 우릴 거룩해,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말씀합니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이뤄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자유인이 되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든 장미꽃 향기 맡으며 평탄한 길을 걷든 아골 골짜기에서 광야의 삶을 살든 우리의 DNA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주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야 그런 자녀들, 손주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살아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아이들로 자라나길 원합니까? 왕 앞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왕도 감동했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얻으면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KCBC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부모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어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매 순간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일으키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서 있을지라도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자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